아, 뜨거! 칵테일 만들면서 시트러스 계열 주스를 많이 써. 레몬 주스,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 너가 지금까지 마셔봤던 칵테일 중에서도 그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 되게 많을걸?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향이 풀풀 나는 술들이 있어. 오렌지 리큐르지. 우리가 오렌지 리큐르 다룬 거 있는데 기억나냐? 블리자드? 어, 마리브리자드? 그리고 지금 하나 보이는 거 있을 텐데? 아, 그랑마니에르. 그랑마니에르. 너가 말한 그 브리자드는 이거 말한 건가? 어, 그거 오렌지 맛 아니야? 맞아 블루큐라서. 오늘은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괜찮고 베이킹 같은 데도 엄청 많이 쓰이는 세계 1위 오렌지 리큐르를 할 거야. 아, 쿠엔트로가 있었구나.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봤어.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갖고 이걸 왜 지금 또 하나 싶은 느낌? 아직까지 안 나왔나 싶은 거지. 요즘 코인판이니까 이렇게 코인. 그런데 뭐 정확한 발음은 코인이 아니고 프랑스어잖아. 아, 프랑스 건 알고 있었냐? 이거 인장 때문에 알고 있었나? 안 봐도 프랑스다. 그래서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쿠앙토. 정확한 건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발음해. 쿠앙토, 쿠앙토.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도 쿠안이라 그러다, 쿠안. 근데 왜 쿠앵트로가 됐지? 한국에 와서?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쿠앵트로라고 나와 있더라. 리큐르 분류를 세세하게 나누자면 오렌지 리큐르 중에 큐라소 계열, 트리플색 계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이거는 트리플색 계열이야. 트리플 세 번이겠지? 색은 프랑스어로 드라이하다, 증류하다 이런 뜻이래. 예전에 다뤘던 그랑마니에르는 큐라소 계열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큐라소 섬의 라라하 오렌지로 만들었다고 했지. 그냥은 못 먹는 오렌지. 오, 기억하네. 너무 쓰대. 근데 큐라소랑 트리플색 왜 그렇게 나눠? 그거 지금 이제 얘기해 주려고. 아, 좋은 질문이야. 큐라소는 큐라소 섬의 라라 오렌지로 만든 게 시초라서 큐라소 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 라라 오렌지를 쓰진 않아. 되게 향이 좋은 다양한 곳에서 나는 오렌지를 썼대. 다른 트리플색 만드는 곳에서는 트리플색이라는 단어가 3중 증류, 3번 증류했기 때문에 트리플색이다 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여기는 3번 증류 안 했어. 그러니까 이 트리플색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는 아직 논란이 있어. 정확히 그런 뜻인데 여기가 트리플색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트리플색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데가 여기야. 이건 쿠앵트로잖아. 어, 옛날에는, 아, 이거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미리 이렇게 선수를 치네. 옛날에는 트리플색 쿠앵트로로 나왔어. 그런데 한때 여기도 큐라소라는 이름을 쓰긴 했어. 큐라소 블랑, 투명한 뭐 하얀 큐라소라는 뜻이지. 왜냐면은 트리플색이라는 이름보다 큐라소라는 이름이 더 유명할 때. 완전 박쥐 같은 놈이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더 유명해지다 보니까 큐라소도 빼버렸어. 보통 트리플색이라고 하면 다 투명해. 그런데 큐라소라고 하면은 그랑마니에르도 색깔이 갈색이지, 블루 큐라소도 파란색이지, 또 오렌지 큐라소라고 오렌지 빛깔 나는 게 있어. 그런 식으로 큐라소는 뭔가 색이 여러 가지 있는 느낌인데, 그런데 트리플색은 색 들어간 거를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칵테일에 뭘 쓰냐 이렇게 고민할 때 색깔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것들은 이런 투명한 트리플색 계열을 쓰는 게 좋겠지. 그런데 파랗게 나와야 돼. 그러면 선택지는 이 블루 큐라소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1849년 프랑스 앙제라는 곳에 있는 제과업자야. 아돌프 쿠앙토라는 사람이 설립했어. 제과업자라고 그랬잖아. 이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과일 리큐르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처음에 만든 리큐르는 체리 리큐르야. 그게 아주 잘 나가.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람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였던 에드와 장 쿠앙토로를 불러가지고 같이 일을 했어. 그러다 1875년에는 에드와르 장 쿠앙토로의 아들인 그냥 에드와르 쿠앙토로가 입사해. 이름에서 장 빠졌다. 아, 얘네 이름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더 폭을 넓히려고 딸기, 자두 이런 리큐르도 막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오렌지 리큐르를 하나 탄생시켰어. 너도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그 오렌지 리큐르가 이거고, 그런데 1875년에 만들었다는 자료가 있고, 여기 공식 사이트에는 1885년에 만들었다고 돼 있어. 공식 자료가 맞겠지? 근데 또 너무 옛날이라. 그런데 확실히 여기서 밝히기로는 1885년에 이 상표랑 사각병을 특허로 등록했대. 아까 여기 재료에 다양한 오렌지를 쓴다 그랬잖아. 그 중에 달달한 오렌지로는 스페인산, 가나산, 세네갈산 이 세 가지를 쓰고, 쓴 비터 오렌지로는 브라질, 튀니지 이 두 나라의 오렌지를 쓰는데, 정확한 레시피는 가족만의 비밀이라고 안 밝히고 있어. 그런데 시설 견학이 가능하대. 볼 수는 있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지. 본다고 뭐 다 아냐. 그렇지. 사탕수수 증류주에다가 그 오렌지들을 침출시킨 다음에 증류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로는 다른 오렌지 리큐르보다 향이 3배 강하대. 그래서 트리플색이래. 그래서 그런지 다른 오렌지 리큐르들을 막 제치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됐어. 1889년 파리 박람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4년 뒤 1893년에는 시카고 박람회에 나갔어. 거기서 또 상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도 막 퍼지기 시작한 거야. 그 뒤로도 뭐 밀라노, 하노이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지금까지 300여 개 이상의 상을 받았대. 1898년에는 아예 자기들이 광고 회사까지 만들어. 그리고 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피에로야. 그 피에로 쿠앵트로라는 캐릭터가 여기저기 광고에
출연해. 그리고 그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어. 광고 영화였던 거지. 그게 또 대박이 나면서 쿠엔토로가 엄청나게 팔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대를 되게 앞서가는 광고 방식인데 1903년에 자동차 광고를 했어. 자동차 뒤에 커다란 쿠엔토로 병 모양을 딱 설치해두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오렌지 리큐르 이꼴 쿠엔토로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옛날 칵테일 레시피북을 보면은 아예 재료에 쿠엔토로라고 이름이 써있어. 유명한 걸로 사이드카, 마가리타, 코스모폴리탄 이런 칵테일에도 이 쿠엔토로를 써. 그러면 시험을 해볼까? 투명색이라 그랬지? 응. 병이 갈색인 거야. 투명이면 좋지. 어? 몇 도지? 40도. 40도구나. 응. 어, 씨. 이거 여는 걸 한두 번 봤냐, 내가? 안 속다니. 아, 근데 가루가 덕지덕지 나. 달다는 소리겠지? 쿠엔토로, 유니크. 너가 좋아하는 사각에 너가 좋아하는 투명이야. 야, 근데 이걸 여기다 따르니까 이상하네. 그렇지. 와, 생각보다 되게 보드카 느낌이다. 그래? 오렌지 플레이버드 된 보드카? 귤 같지 않냐, 오렌지보다? 귤 같아. 그치? 귤 껍질. 보드카의 깔끔한 알코올 냄새가 나. 난 좋다. 마셔볼까? 와, 진짜 조금 마셨거든? 엄청 달까봐? 오렌지 껍질, 귤 껍질 향이 엄청 진하긴 한데 맛이 막 달진 않아. 그래서 이거 그냥 온더락으로도 마시는 사람이 있어. 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게 이런 술이었어? 맨날 칵테일에 섞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알코올이 꽤 되니까 나쁘지 않네. 너 누구야? 알코올이 꽤 되니까 나쁘지 않다니. 리큐르가 40도가 보통 아니잖아. 어, 그치. 그래서 얘는 리큐르인데도 칵테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리큐르 그러니까 칵테일 만들어줄게. 마티니. 마티니 글라스를 쓸 거고 재료는 당연히 쿠엔토로, 베네딕틴, 옐로 샤르트레즈. 지금 리큐르 3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 근데 샤르트레즈가 들어감으로써 이건 망했네. 왜? 그럼 먼저 칠링. 나라시. 믹싱 글라스에다가 쿠엔토로 30ml. 되게 기형적인 칵테일 느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주가 안 들어가니까.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지금 베이스가 되는 거지. 베네딕틴도 30ml. 옐로우 샤르트레즈도 30ml. 표정 봐라. 색깔은 참 예쁜데. 포션 색깔 같다? 아니야, 오줌 색. 얼음을 넣고 스터. 오. 이번엔 털 타령 안 했네. 어, 야, 향이 벌써 좋아. 칠리간 얼음 버리고. 그리고 오렌지 필. 애프터 디너 스페셜. 말 그대로 하면 디너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식후주인데 마셔봐. 느끼한 걸 먹었다 그러면 이게 좀 씻어주지 않나? 향은 근데 오렌지 향이 강하게 나서 말 안 해주면 샤르트레즈 들어간지 모르겠다. 마시면은 달라? 할 말 하 아니다. 허브 쪽이 되게 민감하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네. 단맛하고 오렌지 맛이 커버를 쳐주니까 샤르트레즈만 먹는 거에 비하면 훨씬 나. 그러네, 오렌지 향이네. 어, 너는 좋아할 맛이야. 이 정도로 달 줄 몰랐네. 하긴 리큐르 3개 들어갔으니까. 아, 그래서 식후주인가 보다. 당뇨 걸리겠는데? 이번 칵테일은 똑같이 마티니 글라스. 쿠엔토로 들어가고 레미 마틴.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필요해. 칠링. 코블러 쉐이커에다가 쿠엔토로 25ml, 레미마틴은 30ml. 그리고 에스프레소 들어가니까 내려올게. 안 나오지? 나와. 아, 진짜? 여기까지 나온다고? 아, 그게 각이 넓었어. 혼자 은밀한 댄스 치고 있었는데. 뜨끈뜨끈한 에스프레소 25ml. 아, 뜨거! 얼음 넣고 쉐이킹. 에스프레소 뜨거워서 얼음이 평소보다 더 녹겠네. 빨리 해줘야지. 커피 머저. 커피 머거. 되게 시트러스한 커피 향이야. 커피에 오렌지 섞인 느낌. 향이 괜찮다.
맛은 애매하다. 단맛은 적을 거야.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커피 맛도 아닌 것이, 오렌지 맛도 아닌 것이, 꼬냑 맛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맛이 다 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맛의 중간? 근데 깔끔은 해. 식전주로 좋을 것 같아. 단맛이 좀 없으니까. 적어서. 향 취향인데 완전히? 상쾌한 커피 느낌? 커피가 있어. 있는데 청아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다 이거. 지금 뭐가 떠올랐냐면은 쌉쌀하고 시큼한 한약이 떠올랐어. 괜찮아? 응, 나쁘진 않아. Not bad야. 내 돈 내고 사 마실 것 같진 않지만 누가 사주면 마실 만한 맛. 개인 취향. 여기는 계속 가족 경영으로 운영해오다가 1989년 레미 마틴하고 합병해. 그래서 회사 이름이 레미 쿠엔트로. 그리고 2012년 이 쿠엔트로 70% 레미 마틴 30%를 섞은 하나의 리큐르가 나와. 그게 쿠앙트로 누아라는 제품이야. 그거는 우리나라에 수입 안 되는 것 같아. 못 봤어 아직. 이거는 뭐 웬만한 리커샵 가면 다 있고, 국내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데는 코스트코고. 이거 베이킹용으로 되게 큰 틀도 있더라고. 유머한 거. 예쁘겠다. 아니 그냥 투명한 벌크 같은 느낌. 2병으로 커진 게 아니고? 2병 아니야. 나는 근데 본 적이 없어.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 뭐 베이킹용으로 따로 취급을 하나 보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갑자기?